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하마드 빈 자예드 알 나우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와 국방기술 등 네 가지 분야를 논의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밤사이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 1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매달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 갈등이 오늘로 100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5% 내린 반면 S&P 500지수는 0.0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59% 올라 17,0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측 서비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